Oh, couldn't you like crap? You know what? Ah, how much a practical lead? When are you tall like that? Sit down. Ah, sit down. Oh. Ah, what is that? One more. Papa. 엄마 런웨이는 안 싱글. 싱글? 뭐라는 거야? 어, 런? 런팽. 런팽. 오빠 런팽 나이? 뭐야 그게? 오빠 런팽 나이? 어? 아, 폼츠 민호. 민호. 잘. 폼츠 민호. 잘. 귀엽구나. 19 내가 지금 걷는 이곳은 그동안 꼬치구이녀, 닭발소녀 등 걸출한 여배우를 배출한 스타의 산실 인디마켓. 이쯤에서 오이야 나와야 되는데 오이야. 방콕의 락다운이 해제된 이후에도 좀처럼 활기를 띠지 않은 것에 실망한 나머지 콩캐넷의 한 달간 외도를 마치고 이곳에 찾았더니 그새를 못 참고 떠나 있으냐는 듯 과거의 활기를 찾는 모습이었지. 방콕에서의 지난 3개월 동안 술집과 클럽이 폐쇄되고 10시 이후엔 통행금지까지 겪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건만 출국을 이틀 앞두고서야 과거의 활기찬 풍경과 마주하여 허탈함안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3개월의 굴욕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금 영광을 찾으려는 모습에 애잔함과 풋풋함이 느껴졌지. 인디마켓이 그래도 나 때문에 최초로 알려졌는데 뭐 누군가는 뭐 블로그에 쓴 거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은 건 제가 처음이죠. 출국을 앞두고 5성급 호텔에 머물며 그동안 개처럼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내가 태국 정부는 나한테 상을 줘야 돼.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름 아닌 2대 출신 떡볶이 소녀를 만나기 위함이며 빨리 가라. 배터리 떨어지기 전에. 콧대 높은 2대 출신. 하지만 내 앞에선 순한 양 같은 그녀. 이제부터 그녀와의 풋풋한 스토리를 써내려가려 해. 사와 디크랍 수박이에요? 수박 파인애플이요. 뭔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왔어요. 남병관님 이 귀같은 이유가 후원 감사합니다. 네, 사시미는 어디 갔습니까? 사시미 손도끼는 앞에 또 누구? 여기 그냥 여기서 우선 하나 사야겠다. 핫도그 무한폐렴이 취한 거라여 방콕은 물론 태국 전역의 상권이 초토화된 현 상황. 로컬 사람들만 찾는 방콕 외곽 다오카농 지역의 인디마켓도 예외는 아닌 거야. 그동안 수많은 히트작을 낳았던 이곳 스트리트 펍의 개방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지만 그 옆에 기생하는 상점들은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중이지. 그동안 수많은 모쏠들에게 방콕 야시장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었던 꼬치구이 소녀. 우한폐렴의 습격으로 술집이 문 닫으며 그녀의 상점 또한 잠정 폐쇄되었고 포스트 꼬치구이 소녀로 혜성처럼 등장한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던 닭발국수 소녀는 국수집이 문을 닫으며 연락 두절된 지 일주일이 넘는 상황이야. 이렇듯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곳을 찾게 할 매력 요소가 없어진 인디마켓.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지능 속에 묻힌 개불과 꼬막을 찾아 오늘 밤도 서성이는데 막연한 기대감 속에 걸음을 옮기지만 서서히 찾아오는 절망감이 온몸을 감쌀 무렵 어두운 터널 끝에 반짝이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었지.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우한폐렴 초기에 나의 이목을 잡아 끌었던 떡볶이 소녀.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할 원석에 불과하지만 그 풋풋함이 오히려 매력인 그녀. 단정한 옷차림과 요염한 메이크업만 추가된다면 꼬치구이 소녀, 닭발 소녀의 계보를 잇는 인디마켓의 마스코트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야. 오로지 길거리 캐스팅을 위해 이곳을 들른 나의 속셈을 알기나 하는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벌써 긴장하며 다소곳하게 나의 눈에 들려는 그녀. 어차피 나로 인해 느낄 설렘과 풋풋함은 내가 떠나면 그녀에겐 아픔이 되어 남게 되기에 최대한 프로답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상남자 미노스. 그 와중에도 틈만 나면 짧은 찰나에 나의 온몸을 스캐닝하는 그녀의 토끼 같은 눈망울.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돌리는데 떡볶이 아로이? 아로이? 떡볶이? 떡볶이 아로이? 그저 질문만 했을 뿐인데 이때다 싶어 접점을 좁히고자 시식용으로 한 조각 주는 그녀. 극구 사양한데도 불구하고 더운 날 걸어다니려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속 깊은 그녀. 이렇게라도 해야 나의 시선을 좀 더 본인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겠지만 어차피 핫도그에 케첩이 뿌려지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상황이기에 애잔함이 밀려왔지. 원래 떡볶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고급진 식성의 미노스. 그냥 짜고 매운맛에 뱉고 싶었지만 그녀의 미소를 양념삼아 먹는 걸 위안삼아 맛있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했지.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한국말. 태국에 학원 다녔어요? 한국에서요? 그래요? 7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대학교에서? 와우! 3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하고, 와우. 친구 많아요? 한국 친구? 그렇구나. 외국 친구들? 어학당 친구들? 잘. 자주 놀러올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며 목을 뻣뻣하게 세울 만도 한데 내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순한 양처럼 예의 바른 그녀. 성우님 감사합니다. 경대. 우한폐렴 상황하에서 경기가 위축되어 모두가 힘든 시점에 언니가 운영하는 떡볶이 가게에 나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손을 거두는 착한 그녀. 그러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하여 학창시절 빵 셔틀의 악몽을 딛고 음료 셔틀을 강행하는 미노스. 나가기 전에 그 땡모 좋아해요? 어떤 거? 땡모 말고 또 어떤 거? 스무디, 땡모랑 뭐 섞은 거? 파인애플 여러 가지 있잖아. 어떤 거? 땡모 말고 그냥 땡모만 이제 섞은 거 뭐 섞어줄 거야? 파인애플? 바나나, 파인애플, 스트로베리. 오케이. 뭐야 그 와중에 또 글램팡이 또 2억은 뭡니까? 어차피 망한 게. 자, 다들 경계하라, 경배하라. 글램팡님 경배하라. 지금 그 짧은 시간 1분 안에 5억 원 감사합니다. 이게 뭐 볼 게 있다고. 땡모를 먹겠습니다. 땡모. 또 몸이 축 처졌을 땐 땡모를 마셔야 돼. 땡모 어디 갔어? 땡모. 사와디카, 양마판, 아리카, 캅캅, 러브캅, 크로캅, 텔레캅. 정수력이 아예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또 깔아 뭉개니까 그냥 저기서 끝내야지. 나쁘지 않았네. 저는 방금 좋아하시네.